반갑습니다. 해양대구 체육회 고태훈 지도자입니다. 자, 오늘은 하체, 하지 근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맨몸 근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를 근력을 증가시키려면 아무래도 내 체중에 대한 무게를 하체, 즉 허벅지나 엉덩이로 잘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중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세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한마디로 정적인 자세를 내가 얼만큼 정자세로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 위주에 대한 동작을 한번 좀 배워볼 건데요. 동작은 총 한 6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런지, 두 번째는 스쿼트,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좀 런지에 대한 변형 동작과, 그 다음에 네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 스쿼트나 그런 변형 동작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동작인 런지와 두 번째 동작인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런지입니다. 런지는 우리가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인데요. 그럼으로써 앞쪽으로 다리를 뻗었을 때 앞쪽 측면에 대한 상부 허벅지 근육을 자극시키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 있어서 뒤쪽 허벅지가 자극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런지라는 동작은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앞쪽 전면부에 대한 허벅지가 자극이 오셔야지, 아, 내가 정자세로 운동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동작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차렷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자, 차렷에서 차렷이 잘 되려면 어깨 정렬부터 먼저 합니다.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으면 이 수직으로 내려가는 동작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원치 않은 부위에 자극이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위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체 고정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깨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어깨를 쓱 해서 어깨를 뒤로 넘겨주시면 이게 바로 어깨 정렬 동작이 되겠습니다. 어깨 정렬을 하고 척추 중립을 맞춰야 상체에 대한 고정이 됩니다. 척추 중립이라고 하면 턱을 내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깨 정렬과 척추 중립이 완성되면 두 번째로 보폭은, 런지 보폭은 스쿼트보다 좀 작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반 너비나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최소 보폭이 좌우측으로 골반 넓이, 최대 보폭은 어깨 넓이 정도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다리는 오늘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 다리를 앞쪽으로 내빼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기준으로 왼쪽 다리 먼저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최대한 다리를 내뺄 건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차렷 자세에서 런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앞발을 최대한 많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동작을 통해서 뒷발이, 뒤꿈치가 떨어지느냐, 그러면 최대한 내가 앞으로 잘 나갔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 왼쪽 다리가 최대한 앞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랬을 때 내 뒤꿈치가 들려야 됩니다. 자, 그 상태로 이제 앞으로는 잘 나갔습니다. 허리에 손을 하시고 내 발끝을 바라봅니다. 발끝을 바라봤을 때 내 무릎과 발끝이 벌어져서 내가 발끝을 바라봤을 때 앞쪽으로 나간 발의 발등이 훤히 보인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 상태로 내려가게 되면 뒤쪽 다리에 대한 자극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 발을 보셨을 때 내 무릎을, 앞쪽 무릎을 앞으로 굽히면서 내 엄지발가락까지 앞으로 살짝 가려줍니다. 그러면 엄지발가락까지 무릎이 앞으로 나갔을 때 내 전면부에 있는 발등이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발등이 전부 다 가려져서, 무릎에 가려져서 안 보여야 됩니다. 그 상태가 돼야 내가 이제 런지를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시면 런지가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부분 동작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차렷 자세에서 준비를 해서 어깨 정렬, 척추 중립, 그 다음에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최대한 앞으로 많이 내딛습니다. 그 상태로 허리에 손을 하시고 발끝을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발등이 안 보이게끔 무릎으로 앞으로 가려서 엄지발가락까지 내 무릎이 앞으로 나갔으면 완성된 런지 자세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자극을 조금 더 주고 싶다 하시면 골반을 살짝 앞으로 보내서 상체를 앞으로 보냅니다. 그 상태로 이 상태만 되더라도 허벅지에 대한 자극이 이미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수직으로만 내려가시면 런지가 완성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발등이 내 무릎에 가려서 안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런지 동작은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동작, 스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쿼트는 양발로 하는 앉았다 일어났다에 대한 운동이기 때문에 런지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버딩크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제일 관점이기 때문에 버딩크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엉덩이가 엉덩이 근육이 하체 근력이 즉 강하기 때문에 내 상체를 내려앉았을 때 끌고 내려가는 것을 버딩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윙크하듯이 허벅지가 이렇게 굽혀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 지점 엉덩이 근육이 상체를 내려잡고 내려가는 이 지점 전까지 허리가 들려있는 이 지점까지만 내려갔다가 앉았다 일어서시면 됩니다. 스쿼트는 이 부분만 조심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인트로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스쿼트는 말 그대로 앉았다가 내려가면서 무릎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는 무릎이 발끝 바깥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요거를 두 번째로 포인트로 해서 버딩크와 무릎 요 두 가지만 조심하시고 앉았다가 양발로 쭉 밀어서 일어나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자, 한번 동작을 통해서 런지와 스쿼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런지입니다. 스쿼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세 번째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첫 동작은 계단을 이용한 런지입니다. 이 동작은 스플릿 런지라고도 하는데 뒤쪽에 있는 다리 무게 중심을 뒤에 계단에다가 올리고 런지를 진행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다리 한쪽을 무게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지탱축을 딱 안정적이게 앞쪽을 두고 뒤에 살포시 계단에다가 발등으로 발 압축이 아닌 발등으로 뒤에 계단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런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압축에 대한 지탱점을 얼마나 잘 두느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동작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냥 앞으로 나가는 런지입니다. 그래서 런지를 하실 때 제자리에서 뒤축을 먼저 두고 압축을 굽혀서 런지를 하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압축을 먼저 들고 다시 꿈치로 떼면서 뒤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하지 근력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앞으로 최대 개수 30개까지 이렇게 반복 습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